형아, 우린 너구리 요괴를 찾고 있어. 혹시 너구리 요괴 어디 있는지 알아? 너구리 요괴? 응? 너구리 요괴 몰라? 엄청 강하고 영악한 요괴야. 여러 형태로 변하고 신출귀몰한 데다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 그 요괴가 우리 집 쌀도 훔쳐먹었어. 한 번은 아빠를 강에 빠뜨린 적도 있다니까. 어이, 완전 장난꾸러기네. 드디어 그 녀석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거든. 아빠가 그러는데 너구리 요괴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괴롭힌대. 너구리 요괴만 쫓아내면 우린 언제든지 놀러 나갈 수 있다고. 안 무서워? 엄청 강한 요괴라며. 너희 부모님도 걱정하실 거야. 아닌데? 오늘 아빠한테 너구리 요괴 잡으러 갈 거라고 했는데 아무 말 안 하셨어. 어쩌면 지금은 약해서 어디 숨어서 쉬고 있는 걸지도 몰라. 맞아. 너구리 요괴가 요력을 회복하기 전에 집에 가면 괜찮을 거야. 하,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데. 응, 너구리 요괴는 실존하지 않는 단순한 상상 속 요괴 같아. 그럼 말해주자. 무작정 찾아다니게 하는 건 시간 낭비잖아. 얘들아, 너구리 요괴 안 찾아도 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우리 아빠는 거짓말 안 해. 너희들이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 멋대로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너구리 요괴는 진짜 있다니까. 맞아. 요이미야 누나가 요괴를 쫓아내는 법을 알려주려고 무기까지 준비해줬는걸. 에? 요이미야? 요이미야 누나? 언니한테 너구리 요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면서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어. 그 뒤로 한참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요이미야 누나가 오늘이 절호의 기회라고 해서 너구리 요괴를 찾으러 나온 거라고. 맞아. 요이미야 누나는 항상 우리랑 놀아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준단 말이야. 누나가 거짓말할 리 없어. 그치만... 우리 요이미야 누나한테 가자. 잠깐 기다려봐. 어휴, 화나게 해버렸네. 그치만 난 아이들이 걱정돼서. 근데 여기서 요이미야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네. 일단 따라가 보자. 너무 속상해하지만 누나가 농담한 거야. 너구리 요괴가 없을 리 없잖아. 그치만 너구리 요괴를 본 적 없는 건 사실인걸. 너구리 요괴가 엄청 강한 요괴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거잖아. 초조해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어. 멋진 히어로가 되려면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한 법이지. 지금은 못 찾아도 불꽃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분명 나타날 거야. 그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무기 챙겨가는 거 잊지 마. 알겠지? 요이미야 특채 폭죽을 터뜨리면 그 대단한 너구리 요괴도 깜짝 놀라서 도망갈걸? 집이랑 밭,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이젠 너희들이 나서서 지킬 차례야. 알았어. 요이미야 누나가 그렇다면야 좀 더 기다릴게. 아, 맞다. 잠시만. 이쪽지 하나씩 가져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잘 보관해 두시라고 말씀드려. 내가 줬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야. 알았어. 고마워 요이미야 누나. 그럼 먼저 갈게. 요이미야 언니 고마워. 언니도 빨리 와서 우리랑 놀아주기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이따 보자.
저기...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아이들 말 듣고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 괜찮아, 너희 탓이 아니니까. 너구리 요괴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거든. 그의 존재를 섣불리 부정해버리면 당연히 애들이 실망하지. 어쨌든 너구리 요괴는 실존하지 않는 거지? 응, 처음 들었을 때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어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난 사실을 말해주는 대신 너구리 요괴는 귀엽게 생긴 장난꾸러기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정도로만 말해줬지. 그들이 믿고 있는 너구리 요괴의 형상은 다 내가 지어낸 거야. 네 아이디어였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걸 밝히는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어. 밖에서 노는 아이들 걱정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섣불리 너구리 요괴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애들한텐 진짜인지 가짜인지보다 즐거운 게 더 중요해. 나도 동경하는 것들이 있거든. 불을 붙이면 빙글빙글 돌면서 무지개빛을 뿜어내는 화염 다이아몬드나 산 속에 살면서 성경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안개정령 같은 거 말이야.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은 거지. 근데 누가 나한테 바보야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 라고 한다면 흥 메롱이다. 여차하면 돌도 던질 거야. 짜증나니까. 그치? 거짓말이면 어때? 멋있고 로맨틱하잖아.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 어렸을 때 굳게 믿었던 것들과 직접 겪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돼. 너희도 어릴 땐 사악한 드래곤을 물리친 용사나 어둠을 베는 성검 같은 걸 믿었잖아? 똑같은 거지. 동화의 환상을 깨버리면 아이들한텐 무슨 얘기를 해주게. 이나즈마가 지금 쇠국 상태라고? 아니면 안수령에 대한 일? 이런 건 너무 이르잖아. 맞아. 너무 일러.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 어쨌든 걱정 마. 아이들은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나도 슬슬 돌아가 봐야겠네. 나가노하라 불꽃축제가 코앞이라서 할 일이 태산이거든. 나가노하라 불꽃축제? 너희 집에서 주최하는 거야? 응, 우리 가문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이나즈마에서는 꽤 유명한 행사야. 참, 혹시 지금 바빠?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너희를 위해 엄청 예쁜 폭죽을 준비할게. 그럼 일단 우리 아버지 만나러 나가노하라로 가자. 축제 전까지 완성해야 될 폭죽이 몇 개 남아있거든. 이나즈마의 야해 출판사에도 이야기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쓴 이야기 대부분이 아까 말한 전설에서 각색됐지. 근데 새드 엔딩도 많아. 예를 들면 화염 다이아몬드는 한 부자에 의해 전시장에 버려져서 다신 불붙을 기회가 없게 됐다라던가, 안개 정령은 악당에게 찍혀 잡히진 않았지만 화가 잔뜩 나서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악령을 물리친 용사 자신도 악령이 되고 어둠을 베는 성검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도.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곧 불꽃 축제지. 사람들이 주문한 폭죽도 거의 준비됐을 거고. 처음 보는 얼굴이네. 새로 사귄 친구 아니면 손님? 둘 다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나즈마에 왔는데 불꽃 구경을 안 해볼 순 없잖아요. 어찌됐든 일단 좀 앉거라. 이 나가노하라 류노스케가 우리 가문의 유구한 역사에 관해 얘기해주마. 그건 좀 이따가요.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먼 옛날
어떤 물건은 또 아버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네. 미안, 아버지는 예전에 다친 뒤로 귀가 잘 안 들리셔. 근데 방금은 묘하게 아기가 들어맞았는 걸.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어떤 광석의 가루를 태우면 엄청 예쁜 색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지. 아버지, 잠깐만요. 응? 왜 그러니? 전에 주문했던 폭죽 재료 도착했어요? 어제 제작한 폭죽은 다 보냈지. 그저께랑 그저께 것도. 아니, 아버지. 재료 말이에요. 전에 주문한 재료. 오늘 것도 얼추 다 끝나가니 걱정 말거라. 아버지 솜씨 아직 녹슬지 않았으니까. 아니, 재료요. 폭죽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광석이요. 뭐? 광석 재료요. 아, 광석 재료. 아, 그래 맞아, 광석 재료. 아, 미안해. 제대로 전달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재료라면 아직 안 왔다. 찾아와서 이유를 말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 들었어. 괜찮아요. 그것만 알면 충분해요. 나중에 만들자 뭐. 재료 도착하면 잘 받아만 두셔요. 그래, 걱정 말거라. 미안, 좀 시끄러웠지? 아버지한테 물어볼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번거로울 때가 많아. 그치? 좋은 분이라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어. 귀가 안 좋으셔서 다른 사람이랑 다투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고 늘 허허 웃으면서 들어주실 뿐이지. 어릴 땐 아버지가 날 굉장히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어. 내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맞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사소한 얘기도 다 들려드렸지. 나중에야 아버지가 싱글벙글 웃기만 하시는 게 귀가 잘 안 들리셔서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매일 아버지께 조잘거렸어. 어? 왜 그랬어? 그냥 아버지가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 그래야 아버지도 외롭지 않을 거고. 그나저나 불꽃 축제가 코앞인데 재료가 아직 안 왔다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저기 요이미야, 돌아왔어? 어, 깜짝아.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미안.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이 옆쪽으로 나와요. 텐요봉의 사람들한테 안 들켜서 다행이지. 아니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조급했어. 하지만 네가 돌아온 걸 듣곤 그만. 걱정 마세요, 사쿠지루 씨.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 계획대로니까요. 이따 폭죽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찾으러 가는 김에 전에 약속한 배에 관한 일도 알아봐 줄게요.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예전에 우리 가게 손님이었는데 얼마 전 타지에서 이나즈마로 돌아와서 미립국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지금은 텐요봉행에 수배당한 상태야. 수배? 쉿! 조용해! 괜한 주목밖에 하지 말고.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몰라.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배를 찾아서 밖으로 피신시키는 수밖에 없어. 맞아, 이것도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다 배가 전복되기라도 하면 물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게, 위험하면 애초에 안 돌아왔으면 됐잖아. 그게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근데 돌아오자마자 엄청난 변화들에 대해 들었지 뭐야. 분명 결심했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요이미야와 류노스케 씨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날 거두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
괜찮아요.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 가게 쪽지를 갖고 있는 한 영원히 나가노 하라의 손님이다. 쪽지? 응, 아이들한테도 같은 걸 줬어.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 폭죽을 주문하러 온 손님들한테는 쪽지를 하나씩 드리고 있지. 쪽지엔 우리 가족들만 알아볼 수 있는 폭죽 제조법이 적혀 있어. 이 쪽지를 보면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나가노 하라는 그때와 똑같은 폭죽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우와, 뭔가 멋진데? 가문의 오랜 전통이야. 단골 손님은 다 알아. 예전엔 우리 부모님께서 유노스케 씨한테 폭죽을 주문했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괜찮아요. 배 타고 이나즈마를 떠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죠. 이나즈마에 남으실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찾아볼게요. 어떤 이유에서든 손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순 없잖아요. 고마워. 덕분에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이 생겼어. 자,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세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와서 알려드릴게요. 신세만 지게 되네. 이나즈마에서 나고 자랐는데 입국 허가를 못 받는다니. 참, 너희들도 최근에 왔잖아. 허가는 어떻게 받았어? 그런 다음 간조봉행의 아가씨 히이라기 치사토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됐어. 그렇구나. 엄청 대단한 분이 도와준 거네. 그럼 사쿠지로 씨한텐 딱히 참고가 안 되겠어. 봉행들이 좀 더 융통성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들이 다녀본 곳은 이나즈마 같지 않지? 어찌됐든 사쿠지로 씨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돼. 미안. 불꽃놀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들었네. 귀찮으면 나중에 우리 집에 날 찾으러 와. 재료랑 배는 나 혼자서 해결할게. 정말? 그럼 일단 사쿠지로 씨의 배부터 준비하자. 가면서 얘기해. 참, 둘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말해줄 수 있어? 얘가 물에 빠진 날 구해줬거든. 그리고 같이 여행하게 됐지. 그건 왜? 아니, 그냥 너희들 사이가 부러워서. 아버지 곁에도 너 같은 사람이 있어준다면 청력 때문에 생기는 이런저런 해프닝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감동한 표정이야? 그건... 베이몬의 꿈엔